일출 시간이 대략 7시 가까워지고 있는데, 지금 전망대 우측에서 일출이 시작되고 있습니다. 오늘이 10월 14일 정도 됐으니까 대략 두 달하고 8일 정도 되면 20도 정도 남쪽으로 해가 뜨게 될 겁니다. 그때는 시차를 기준으로 봤을 때 60일 정도 되니까 아마 해 뜨는 시각이 8시 정도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8시 정도가 돼서 다시 같은 위도 라인을 따라서 서남쪽으로 해가 지게 되는데, 작은 원과 큰 원의 회전 속도가 같기 때문에 동지에는 해가 늦게 뜨고 해가 빨리 지게 되고, 하지에는 저쪽 동북쪽에 있는 북사봉에서 상대적으로 작은 원에서 해가 뜨기 때문에 대략 5시 반 정도면 해가 뜨고, 8시 늦은 시간에 해가 지게 됩니다. 해가 지고, 해가 뜨고, 해가 지는 비율이 날마다 일정한 원리로 조금씩 조금씩 변하는 현상이 각 위도별로 동일한 규칙을 가지고 진행이 된다고 봐야 됩니다. 47도의 하지와 동지각을 기준으로 해서 하지에서 동지로, 동지에서 하지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. 흥미로운 사실입니다. 날씨가 좋습니다. 오랜만에 요가를 하러 왔네요.